자, 그러면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인회님이 남겨주신 일진파워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6,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일진파워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락하는 모습들,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답답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습니다만 1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진파워, 이 원전 관련주도 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일단은 참 자꾸 제 입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그런데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원전 이야기 했었습니다. 맞아요, 자동차 이야기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전 방송에 이제 일진 파워하고 지투 파워를 이제 탑2로 이제 꼽았었어요. 왜 이제 꼽았었냐면 그런 소리 듣자고 이제 한게 아니긴 하지만, 네. 왜 이제 원전주를 뽑았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야 됐던 게 사실 그때 이제 리튬주나 혹은 이제 뭐 전기차나 이쪽이 굉장히 좀 순환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면서 약간 이쪽이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새롭게 좀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눈에 띈 거죠. 그러면서 G2파워와 일진파워가 또 가장 수급이 훌륭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G2파워와 일진파워를 안내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제 눈에도 띄었겠죠. 근데 저는 일진 파워를 오늘 접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은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저는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PI 발표에 앞서서 CPI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강했을 거고 그러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인 종목들이었잖아요.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풀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상승이 안 나왔었던 갑자기 제약 바이오 진단 키트 쪽에 돈이 몰려버리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원전 쪽이라든지 순식간에 수급이 이제 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 파워나 이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주 따라서 같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 구간에 이 윗꼬리를 강하게 그린 구간에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좋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미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강하게 밀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결국에는 상승이 나온 듯 하다가 17,000원 구간에 지금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차익실현 나왔을 때에도 오늘도 결국에는 17,000원 부딪혀서 윗꼬리를 그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원전 쪽이 대장주로 활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18,200원 정도가 다음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아마 이제 중소형 주주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같이 움직이면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어주고 일진 파워도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의 형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의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이 16,000원 후반대 1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진 파워가 원전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5%가 채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전 쪽에는 매출 비중이 거의 형성이 안 되는데 이전에 이제 SMR 기자재에 이제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테마단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 종목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멀어질 때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원전 쪽에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해야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내일의 흐름을 잘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매도 타이밍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000원 뚫어주지 못하면 시원하게 쿨하게 이 종목 보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갈게요.